그냥 고등학교 1학년 적응연합 모의고사. 오늘 강의할 내용. 1초 이서진. 불당 부츠랑 같이 한번 보자. 자, 이제 시작할 테니까 집중 잘해라. 첫 번째 줄에서 중요한 거는 시제편인데 여기 if절 나오잖아. if절에서 시제가 현재 시제고, 다음에 이쪽 주절 같은 경우 보면은 미래 완료자 표시지. 근데 조건절이 미래를 대신하는데 현재 시제지. 현재 시제가 여기 보니까 진짜 주절이 미래로 써 있네요, 그죠? 뭐 미래 완료도 일종의 미래로 보면 되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연결사가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하니까 진짜 이제 실제적 예가 들어간 거야. 이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나중에 지새끼 한 마리 나올 텐데. 아, 지새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들이 중요하니까 해석을 한번 해줄게. 당신이 만약에 과학 뉴스 같은 것을 보게 된다면, 따라간다면, 너는 알게 될 겁니다. 미래 언젠가. 데디아를 접속사. 동물사회 협력. 어떻게 보면 이 글의 소재인데. 동물사회 협력이, 아, 답답한데. 뜨거운 주제다. 매스미디어. 대중매체에서 뜨거운 주제 이어왔습니다. 여기도 현재화를 했었네요. 그죠? 이 대목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뜨거운 주제가 되어오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두 번째, 이 연결사는 이제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실험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자면 썼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동사라는 거야. 이 뉴스, 사이언스 미디어가 널리 보도했다. 한 연구를. 여기도, 요게 동사고요. 이 글에.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이 연구를 했는지 바이를 써서 나타냈고, 이 연구가 뭘 제안해주고 있냐면, 물론 이 친구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도 되겠지. 연구한 사람들이니까. 바로 데디아, 접속사. 해서 쥐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걸, 뭐, 쇼 대신에 쓴 거죠. 디스플레이라고. 괜히 어렵게 쓴 거고. 중요한 게 이 대목인데요. 이 콜이라는 동사가 오형식 동사야. 그래서 콜, 뭐, 그들이 부르는 그것을 일반화라고 부르는, 아유, 갑자기 쥐새끼 튀어나오네. 아, 나 진짜 지생인데. 아, 어쨌든 일반화된 호혜성 리시프로시티 단어 되게 어렵잖아. 이 정도 외워도 자 이거지. 외우라 할때 외우라고. 이해하고 외운 거랑 또 틀리니까. 자, 됐지? 여기는 대충 일반화 호혜성을 어떤 사람이 연구했고, 그 다음에 동물의 협업이 이 글의 소재고, 그리고 세간에선 동물이 진짜 지들끼리 협업을 하냐 안 하냐 떠들었던 거야.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 다음 페이지도 중요한 걸 천천히 짚어놨는데, 여기 based on having been helped, 그다음에 pulling a stick. 많이 보는 거지. 이 쥐새끼들 서로, they 쥐야. 쥐새끼들이 서로 도움을 제공했는데, 누구에게? 를. 친하지 않은 애들한테 제공한 거야. 그리고 분사에 써서, 뭐를 기반으로 제공했냐면, 이게 중요해. 이전 경험을 이전에 해봤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 도움을